오늘은 요새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들의 힐링 타임을 가지기 위해서 힘내라 대한민국 덕분에 꽃바구니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도 할 수 있죠? 그럼요. 네, 팔이 너무 짧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네, 한번 꺼내보세요. 잘했어요. 안녕. 오늘은 내추럴 문화 공감센터에 빅도가 왔다. 자, 오늘은 어떤 공감을 하러 왔을까? 안녕하세요. 코마샤 클래스 플라워의 대표 코마샤 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네, 옆에 분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사회 꽃미녀 조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꽃바구니를 제작을 할 건데요. 오늘 특별한 제목이 있듯이 힘내라 대한민국 덕분에 꽃다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재도 거기에 맞게 준비해왔습니다. 꽃바구니, 플로럴 폼, 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요새 친환경 폼이라고 해서 한 2년 정도에 분해가 되는 썩는 폼이에요. 이런 친환경 폼, 에코폼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프로랄 폼을 이용해서 꽃바구니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글라디올러스라고 하는 꽃이에요. 글라디올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쭉쭉 뽑았잖아요. 네? 아스파르거스 같아요. 아스파르거스 하고 닮았나요? 예. 글쎄요. 네. 오늘은 삼각 기법을 이용해서 손쉽게 제작을 할 건데요. 우리 제목에 맞게 뭔가 활기찬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V자, 빅토리아 할 때 빅토의 V자 형태로 제작을 할 겁니다. 좋지요? 네. 그러면 일단 왼쪽으로 하나 꽂으시고요. 네, 사선으로 한번 꽂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빅토 할 수 있죠? 그럼요. 네, 팔이 너무 짧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한번 꽂아보세요. 잘했어요. 깊게 넣으셔야 돼요. 꽃을 너무 낮게 놓으면 빠질 수가 있어요. 어디 볼까요? 우리 빅토 한 거. 오, 브라보, 브라보. 너무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네, 두 번째 꽃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V자라고 했는데요. V자로 너무 가면 꽃챙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짧게. 아까 얘는 하나, 둘, 세 배였어요. 근데 얘는 두 배로. 잠깐 보세요. 사선으로 반드시 자르시고 3cm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너무 짧게 넣으면 빠질 수 있고 너무 깊게 넣으면 꽃들이 안에서 다 엉겨서 물 공급에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예, 옆에다가 그럼 여기는 왜 사선으로 잘라야 돼요? 꽃을 꽂을 때 폼에 잘 꽂히라고. 네. 뾰족하게? 네, 뾰족하게 꽂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V자 만드시고요. 한번 박아볼까요? 하나, 둘, 박으세요! 네, 오, 잘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V자의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꽂은 꽃 있죠? 네. 그 앞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꽂아서 삼각구도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됐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도에서 이제 맞춰서 들어갈 거예요. 진짜 잘하고 있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해갖고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평상시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쁜 꽃이지만 얘 꽃말이 멀어지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 멀리 가라는 뜻으로 오늘 알륨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중간에다가 이렇게 박겠습니다. 잡고 중간에다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 볼륨.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 기법으로 세 군데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얘보다 조금 높게 잘라서 뒤쪽에. 네. 그리고 얘보다 더 짧게 해서 앞쪽으로도 꽂을 수 있습니다. 앞쪽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꽂으세요. 멀리 가요. 꽃을 꽂기 전에 이 베이스를 먼저 푸게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편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데요. 네. 이 편백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줄기가 들어갈 때 이파리가 들어가면은요. 물 올림에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매끈하게 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꽂냐면 사이사이 안쪽에다 꽂아서 네, 푸릇함도 더해주지만 폼이 보이는 거를 가려주기도 하고요. 삼각구도법으로 지금까지 꽂고 있는데요. 그린 소재 잠깐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예,
편배 사용하셨죠? 예, 루모라는 잘 부러져서 미리 좀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꽂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수직적인 꽃을 꽂고 나서는 덩어리 꽃이라는 메스플라워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핑크핑크한 예, 장미가 있어요. 우리 오늘 삼각기법인데 다섯 개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오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삼각구도 꽂고 거기서 추출해서 다시 삼각구도로 꽂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장미를 꽂을 건데요. 보통 장미는 사랑이라는 뜻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덕분에 꽃바구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장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네. 핑크 장미에는 가시가 없나요? 핑크 장미에 가시가 없는 게 아니라요. 모든 장미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장미가 많냐 적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핑크 장미는 가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꽃다발용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꽃바구니 비율에 맞춰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편 정도 재고 그 밑에 네,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사선으로 치신 다음에 꽃과 꽃의 얼굴이 붙지 않도록 꽃과 꽃이 붙으면 얘가 편하게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뜨려서 얘가 필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구도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네, 하나, 둘.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이쪽에다 꽂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삼각구도로 한 다음에 두 개가 남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얘하고 얘하고 삼각구도지만 가까이에 꽂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꽂아줬어요. 한번 같이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시고요. 높낮이가 다르게, 높낮이가 다르게 꽂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갈 꽃은 거베라입니다. 이 거베라의 뜻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신비롭다, 수수께끼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대가치의 꽃들은 아주 높게 꽂는 게 예뻐요. 높게 하나 꽂고요. 네, 하나는 아까처럼 V자 형태로 네, 이렇게 두 개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꽃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만다라고 하는 보랏빛이 나는 장미가 있어요. 예, 장미 꽂을 거예요. 얘하고 얘 사이에 이렇게 꽂으시고요. 네. 얘하고 얘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삼각구도가 될 수 있도록 얘네들도 삼각구도 이렇게 봐도 삼각구도 이렇게 봐도 삼각구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네. 지금 꽃들은 조금 딱딱한 꽃들이었기 때문에 꽂기가 쉬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꽂는 거는 조금 약해요. 헉, 그래서 아주 애기 궁뎅이 만드듯이 네. 조심조심해서 만져야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드는 이유 도와주잖아요, 제가. 내가 누구? 꽃만자. 그렇지. 꽃만자. 꽃만자. 네. 네. 이제 꽂을 건데 지금 한 줄기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얘를 좀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다가 꽃이 마주치지 않게 이 꽃은 리시안셔스죠. 어떻게 하셨어요? 사시사철 나오고요. 네, 꽃다발 할 때 많이 쓰죠? 네. 꽃을 잘 못 꽂아도요, 그냥 삼각형 관계를 이루면서 꽂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으시고, 네, 엄지검지로 엄지검지척 엄지검지척 그렇죠, 엄지검지로만 힘을 주시고요.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해서 얼굴과 얼굴들이 대부분 닿지 않도록 꽂는 게 네. 네, 기술이에요. 네, 한번 더 꽂아볼까요? 네. 반드시 사선 처리한 다음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V자 형태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V자 형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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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네이션을 꽂을 거예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이 카네이션은요, 꽃말이 다 달라요. 흰색은 뭐 추모, 빨간색은 감사. 근데 핑크색은 사랑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노란색 카네이션은 무슨 꽃말이게요? 우정? 우정? 또? 빅토는? 행복. 행복? 배반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빨간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싶어요. 아, 저한테요? 예. 감사해요. 따로 만나요. 네. 네. 잡으시고 우리 이쪽에다 꽂아볼까요? 네. 넣어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네, 오늘 힘내라 대한민국 분의 예, 꽃바구니를 제작해봤는데요. 집에서도 무기력하잖아요. 맞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고 힐링 타임을 가지고자 오늘 특별한 꽃바구니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네. 이거를 보시는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꽃이나 준비물 어디서 사면 될까요? 네, 레트로 문화 공감 센터에 오신 게 첫 번째고요. 네. 만약에 직접 구매해서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고속터미널 3층 양재 꽃시장에 가시면은요. 아. 꽃들을 사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업을 받으셔야지만 제대로 꽃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라인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어디로 오시라고요? 내추럴 문화공감센터. 네, 내추럴 문화공감센터에 오시면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취미생활과 힐링타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우선 덕분에 꽃바구니를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 덕분에 꽃바구니는 누구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힘내라 대한민국 덕분에 꽃바구니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 너무나 이 더운 날씨에도 방역복을 입고 일하시는 많은 분들 있죠? 네. 네, 그런 관계자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덕분에 꽃바구니!